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 무렵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밤에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광주가 2도 낮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목포 26도, 장흥과 완도 2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요. 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